김밥 나왔습니다. 김밥. 김밥 나왔습니다. 와, 특별한가요?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. 대체 어떤 매력을 지닌 김밥이길래 그런 걸까요?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느낌의 김밥? 이 집에만 와야 먹을 수 있는 김밥 같아요. 겉보기로는 모르겠는데요. 어떤 김밥 드시게 돼요? 참깨 김밥 드세요.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했던 극강의 고소한 참깨 김밥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짱입니다. 네. 짱이에요, 짱. 씹을수록 계속 고소한 맛이라니까 뭐 이게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. 먹어본 김밥 중에 제일 고소한 것 같아요. 특히 고소함을 더해주는 이 집만의 비법이 있다는데요. 여기서 직접 짜는 참기름으로 해서 굉장히 고소하고 같은 김밥이어도 좀 풍미가 확 사는 것 같아요. 김밥집에서 참기름을 짠다고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실 확인을 위해 주인장의 일과를 들여다볼까요? 이 김밥집의 하루는 참깨 볶는 걸로 시작한다죠. 먼저 참깨를 약 20분간 볶아 고소한 깨의 풍미를 살려줍니다. 그리고는 통에 담아주는데요. 사장님, 끝난 거예요? 이제 이 정도는 넘기고 이거는 2차 로스팅을 할 겁니다. 잘게 볶아낸 경우에는 깨 본연의 맛을 잘 표현하는 반면에 그윽한 향이 좀 부족하기도 하죠. 반대로 이제 까맣게 볶게 되면 깊은 향은 잘 표현되는데 맛은 많이 사라져요.